지금 민주당에서 수원지검 술파티와 관련돼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 관련돼서 이에 대한 법사위원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장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가 작은 유리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됐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자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오죽하면 해당 조사실에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 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 방해 수법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부를 지피는 것입니다.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되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윤재호 사건, 생태탕,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도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혼란을 겪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벌써 거짓 선동 DNA를 발현하는 민주당을 보며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호위부대가 대거 입성하는 22대 국회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또 어떤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이 판을 칠지 걱정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듯이 선거를 이겼다고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있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을 두둔하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그것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태야말로 아주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심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십시오. 2024년 4월 21일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감사합니다.